사용자가 많이 늘지 않거나 사용자가 잘 보이지 않는 앱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중독이에요. 새로운 스타트업인 이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부터 이 각각의 고객 경험에서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히 만든 겁니다. 생존을 하면 또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성장만 하자니 또 생존해야 되고 생존이냐 성장이냐 근데 결국에는 둘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특정 누구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면 그게 나중에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가기 위한 어쨌든 느낌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센터를 문화프로 문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는 문현우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여러 이제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해 오다가 좀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고 또 DX를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순간의 경험들, 노하우를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 이 순간에 생존과 성장이라는 두 키워드를 갖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저 또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병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창업 경험이 있어요. 90년대에 제가 대학생일 때 창업을 했었고요. 창업을 하실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늘 새로운 기회는 늘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면은 언젠가는 원하는 꿈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윤입니다. 오늘 뜻깊은 포럼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 혹은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이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 때 많은 혁신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그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줘가면서 새로운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많은 창업자분들이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품 1위 교육 MCN 메이저스를 운영하고 있는 뉴즈의 김가현입니다. 네, 이번에 인스파이어드 포럼에 참여하면서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이럴 때 오히려 내실이 있는 곳들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DX 시대에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찾고 여기에다가 내가 정말 내 강점을 극대화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창업에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가와 소셜벤처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 한기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한다는 게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일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 즉 사업을 수행하시는 거니까 사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시는 고민들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창업을 지원해주는 많은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꼭 성장하시는 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람, 동물,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용품 브랜드 프루티바스켓의 유다입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내가 IR이 뭐 해볼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내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셜벤처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발표의 스킬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성소리 IR 데모데이 화이팅!